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지큐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5시 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지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지큐어인데요. 보려면은 2019년 주가부터 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2750원 선에서 놀던 주가였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여기 밑으로 갔다가 V자 변곡 반등 상승 패턴 맞고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점 라인 한번 터치해주고 여기가 천장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난 다음에 밑으로 쑥 내려갔죠. 그런 다음에 계속 이렇게 상승 반전이 나오는 모습, 반등이 되는 모습, 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에요. 살짝 올라가다가 저기 최고점 확인해주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총 3개의 매도 세력이 태어납니다. 자, A는요, 최고점보다 아래에서 샀던 사람들, B는 최고점 부근에서 산 사람들, C는 요 내려가는 이 하방 경직 맞는 동안에 샀던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내려가면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봄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최고점이 여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돼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러면 A는 익절합니다. 난 B는 손절합니다. 더 손실 커지기 전에. C도 손절합니다. 손실 더 커지기 전에. 그런데 요게 이제 하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요 ABC에 미처 탑승하지 않, 미처 이제 매도를 하지 않은 ABC들도 다 팝니다. 다 팔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올리기 어려워지겠죠. 매도세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강줄기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상승 반전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강줄기를 바꿀 만큼 거대한 힘인 거예요. 이힘 자체가. 예. 네. 그럼 이런 힘들이 왜 나오느냐? 충분히 이 가격대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런 자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쭉 갔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리죠. 자, 거의 9천만 주의 거래량이 생겼는데,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에 어떤 그런 저항성 투매, 그러니까 이제 수익 봤으니까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판 사람들 전부 다 받아내면서도 몸통 유지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제 요 선은요,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에요. 지지선이지. 그리고 쭉 갔다가 지지선이 지지해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간 거. 오늘도 시가라인 좀 지켜주긴 했는데, 시가라인만 요 유의미한 장대 양봉, 여기에 시가라인만 지켜주면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냐면, 첫 번째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대권행보 한다고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CEO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는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블록체인에 관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블록체인의 최고봉인 라운지큐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별일 없으면 연말에 상장이 될 텐데 FIDO라고 있어요. 그 저기 지문 인식하는 거. 그거 서비스 제공하는 게 라운지큐어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저기 자율주행. 요거는 제가 PPT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네 번째는 저기 백신 여권이에요. 백신 여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라운지큐 한번 보도록 하죠. 플랫폼 구성도 보시면, 이거 이제 FIDO예요. 네.
원래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같은 걸로 이제 보안을 따졌다면 이제는 지문이나 홍채 같은 걸로 따지거든요. 그게 이제 FIDO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옴니원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플랫폼으로 사물 인증 모델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사물 인증이라는 거는 사물 간에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등, 이건 뭐, 뭐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도로예요. 자, 그리고 차가, 뭐, 이제 그림 잘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차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싱싱하고 가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쳐봐요. 예, 네, 그러면, 여기가 여기 사이가 한 2km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가로등이 먼저 이거 알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 있다는 거를. 예, 이거를 이 차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차가 그 정보를 인식을 하고, 자기도 가는 와중에, 요 사람을 인식하고, 크로스 체킹 돼서, 와, 사람 진짜 있는 거 맞네. 라고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브레이크 밟아야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 줄수 있게 해주는 기초적인 기술 단계가 사물 인증이에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킹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이 돼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운지큐어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에 오늘이 이제 2021년 7월 20일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안내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는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안내 말씀 이런 거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쭉 내려오셔서 이제 9시가 되면은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신라섬유 3,630원 그다음에 뭐 목표가 뭐 손절가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2개 내지는 3개 정도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우진 1차 목표가 벌써 달성해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라섬유도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테마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테마주 검색기. 저희 AP투자연구소의 어떤 그런 어플인데요. 그걸 한번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뭐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다 됩니다.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보셔서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거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